어제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성윤은 사퇴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권의 가장 충직한 애완견인 자신을 이 정권이 구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박범계 장관은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등 절차는 구체적으로 구성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재판을 질질 끌며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이성윤을 보호하려 할 것입니다. 어제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했습니다. 전무후무한 피고인 지검장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성윤은 사퇴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권의 가장 충직한 애완견인 자신을 이 정권이 어떻게 해서든 구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검찰 인사권자인 박범계 장관은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등 절차는 구체적으로 구성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재판을 질질 끌며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이성윤을 보호하려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사건, 채널A 사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등 정권 불법과 관련된 수사들을 모조리 뭉개버린 최고의 충견을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200명 넘는 검사들을 주의하며 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인 등이 저지르는 국가적 대형 범죄들을 수사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범죄자가 범인을 잡겠다고 검찰 사령탑에 앉아있는 나라는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이 최초입니다. 본인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론난 사항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 왜 수사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했습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검찰 주입으로 떵떵거리며 서 있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권의 불법과 부정을 덮어주고 권력에 기생하여 생존하려는 사령탑에게 공정과 정의의 칼을 맡길 순 없습니다.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파면하기 바랍니다.